엄마 최고 비싼 놈으로 골라봐. 까짓거 애미가 부잣집으로 팔자도 고쳐갔는데 딸년 입을 하나 묻어주겠냐? 새놈도 없고 늦둥이나 가져. 엄마가 키워준다면 생각해보고. 나 생각은 있는 개비네. 낳기나 혀라. 누가 키우든가 키우겠지. 한편! 넌 왜 나만 보면 그 소리냐? 어머니랑 저랑 한편 먹었다고요. 어머니, 저 이제 빨리 잘 놀죠? 거봐라. 안 해서 그렇지 너도 하면 잘하지. 앞으로 뭐든지 잘할게요. 한편 먹었는데요, 뭐. 아, 근데 이제 뭘 하려면 숨이 차서 못하겠어요. 걷는 것도 힘들고 자다가 돌아눕기도 힘들고요. 애들이 커져서 그래. 쌍둥이인데. 조심해라. 함부로 급하게 움직이지 말고. 네. 어, 어머니. 아유, 아유, 이게 뭐라니? 어? 예단이불이요. 예단이불? 돈 꽤나 좋겠다. 마음에 드세요? 돈 냄새 나는데 마음에 안 들겠냐? 안 싸더니 돈 좀 썼겠다. 이불집에 있는 것 중에서 최고 좋은 걸로 했어요. 어머니 마음에 드신다니까 됐네요. 어머니 아버님 한복은 내일쯤 올 거예요. 내 건? 양쪽 어른들 것만 하기로 했다. 형님 것도 했어요. 내일 한복 올 때 같이 배달 올 거예요. 정말? 내 것도 좋은 거야? 예, 좋은 거예요. 괜히 돈만 쓰게 얘기하면 뭐하러 해? 전 잠도 안 와요. 막상 한다고는 했지만 이 나이에 드레스 입을 일이 걱정이네요. 어울리지도 않을 텐데. 왜 안 어울려? 너도 꾸미면 이뻐. 안 꾸며서 그렇지. 이거 실크 아니지? 천이 별로 비싼 것 같진 않네. 함부로 손대지 마라. 넌 가서 가스를 좀 꺼라. 보리차 올리는 거 깜빡했다. 예, 제가 끌게요. 넌 그냥 앉아있어. 봐라. 세상에, 반지잖아요? 너무 이뻐요. 입으면 됐다. 어디? 딱 맞네. 셋째가 눈썰미가 있구나. 저 주려고 사신 거예요? 산 건 아니고 어머니가 물려주신 건데 구닥다려서 셋째한테 다시 오라고 했다. 어머니 고맙습니다. 근데 할머니가 물려주신 거면 형님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닌지. 걘 나중에 따로 해주면 되지. 원래는 큰 며느리한테 물려주는 건데 너도 알다시피 건강이 첫 여자도 그렇게 됐고 지금 종남이 엄마도 그렇고 우리끼리 말이지만 원샘이야 네가 이제 큰 며느리는 한 가지다. 나한테 첫 번째 며느리고 우리 집 기둥이야. 이번일은 네 거다. 네가 주인이야. 어머니 그렇게 부럽냐? 내가 큰 며느리인데 어떻게 그걸 동서한테 줘? 난 낮을 줄 알고 얼마나 좋았는데 손가락도 내 거 재갔는데 어머니도 너무해. 난 한 편 먹은 줄 알고 얼마나 좋았는데. 한 편 먹은 건 한 편 먹은 거고 제시한테 그 정도 해줄 수 있지? 10년 넘게 생고생했잖아. 너 같으면 꼴랑 반지 하나 받으려고 그 고생 하겠냐? 샘내지 말어. 꼴랑 반지 샘나서 그런 거 아니야. 동서가 부러워서 그래. 옛날엔 센 고생했다지만 지금은 남편도 알아주고 어머니도 인정하고 또 친정엄마 있으니까 삐값 먼저 결혼식도 올려주고 부모 없는 나 같은 거와는 챙겨줄 사람도 없는데. 옛날엔 돈 많은 사람이 부러웠는데 지금은 부모 있는 사람이 부러워.
잘났든 못났든 나도 엄마 아버지가 있었으면 우리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나 같은 자식을 낳아서 버렸대? 얼마나 강심장이길래 자식을 버려. 난 우리 종남이 귀찮아도 못 버리겠던데, 자식이라 못 버리겠던데. 나도 엄마가 있었으면. 엄마, 엄마. 이제 와서 엄마 있어봤자 뭐하냐? 내가 있잖아. 나 믿고 살아. 응? 내가 다 알아줄게.